예, 반갑습니다. 또, 예, 6조 단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최상승법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 보리, 마음을 못 깨달으면 범부, 번뇌, 이런 주제로 하겠습니다. 나왔잖아요. 저기 이제 74쪽을 넘어가서 선지시가 범부가 즉 불이다. 범부 안에 부처의 종자가 있다니까. 아셨죠? 그 부처의 종자가 범부 안에 있어. 근데 이제 부처는 지혜로운 분이니까 지혜는 항상 공을 이해하고 있고 청정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청정을 이해 못하면 항상 경계에 붙들리고 처처의 괴로움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이러니 보리가 즉 번뇌다 이게. 보리가. 번뇌가 즉 보리다. 그러죠? 번뇌를 뒤집으면 바로 보리야. 근데 번뇌도 공성이고 보리도 공성이고. 근데 번뇌는 공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리는 어떠냐? 확실하게 그 공성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보리가 되고 반야 지혜가 되는 거야. 그 전식득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고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런 것을 본래 실체가 없다. 본성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그냥 보리가 되고 지혜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항상 번뇌에서 허덕거리고 망상, 불교는 이 번뇌를 조복받는 게 불교야. 번뇌. 부처님이 뭐라고? 당신이 깨달은 게 번뇌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지. 당신도 사마아성지급을 수행을 했어. 부처 되기 위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놈이 뭘까? 그 이제 그걸 부처님이 보리수화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보리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끊었다는 거지. 이게 부처님의 그 깨달은 내용이요. 이제 다시는 이제 번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번뇌가? 지혜만 남는 거지. 부처님은 지혜가 남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번뇌가 지혜였네? 그, 번뇌라고 한그 속에 공성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뭘로 탈바꿔냈어요? 지혜로 보리로 탈바꿔온 거예요. 범부에서 중생으로 탈바꿈 한 거야. 둘이 아니야,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게. 그래, 전념이 어리석으면은, 어리석다는 것은 신공, 마음의 공한 줄을 모르면은, 청정한 줄을 모르면은 범부가 범부요. 후념이 오하면은, 뒷생각이 깨달으면은 어떠냐? 이게 바로 부처다는 거지. 깨달으면. 전념이 여기 있다는,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은 즉 보리다. 경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선악 시비 단상 유무 이런 분별 경계에 그냥 끝없이 우리는 천착하고 정치도 그래서 스님들이 해야 돼. 스님들이 또 천진하니까 정치 몇 개는 또 엉망으로 한다 하더라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또 그래요. 고려시대 때 종교는 정경 분리라고 좀 이렇게 멀리 좀 수행자 입장이 있어야 돼. 그 신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 장안과 낙양 이쪽에 그 삼재 황제의 그 스승이었잖아. 궁중에 있는 황제들만 친하니까 조금 법이 어때? 색깔이 이렇게 뭔가 짙어졌어. 그래서 신수 스님이 망한 거야. 그 법도 100년도 안 갔어요. 신수 스님 법이. 육조현행 스님이 뭐예요? 산속에 그 저기 남쪽에 광동성 그 조계산 보림사에서 오래 계셨잖아. 산도 안 나가고. 오염이 안 돼가지고 이 법이 오래 간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너무 그 정치인과 이렇게 결합하면은 요것도 또 그다음에 그 고려시대 때 있잖아. 불교하고 왕궁하고 완전히 밀접했어. 그 절에 뭐 노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전도종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배척하고. 그래도 유교를 하니까 유교 이 사람들이 자라 못한다니까. 맨날 당파사만 하고. 이 근본을 모르니까. 이 스님들 막
뭐 안 되고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런 역사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청정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삶 자체가.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은 이게 번뇌고 후념이 깨달음 경계를 여인다. 경계를 여인다는 건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안팎으로 마음도 청정하고 밖에 있는 경계도 청정하고 온 법계가 다 청정 법신이고 법계 청정이고 이런 걸 우리가 사무치 알면은 바로 이제 그 자리가 그 보리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경계를 여면은 바로 보리다. 그래서 이제 4-4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들이여 마 바야 밀은 가장 높고 으뜸 가는 법으로 어떤 경계에 머무르거나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 가운데서 나와 큰 지혜로 이 몸과 마음 있는 번뇌와 망상을 없앤다. 저럼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부처의 도를 이루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꿔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한 마음을 지니고 슬기로운 삶을 산다. 현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하나의 반야에서 온갖 지혜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없다면 지혜는 늘 드러나지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허망한 생각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참된 성품을 써서 지혜로 살피기 때문에 모든 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니 참 성품을 보아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식아. 항상 그 대중들을 이렇게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는 항상 명칭을 좋게 불러야 된다. 사람을 볼 때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봐야 돼. 그냥. 예전에 좀 관계가 안 좋았다고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말도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나오는 거지. 사람. 그리고 우리 큰 스님, 저희 은사 스님들, 사람은 항상 어제 본 사람, 어제 봐서 오늘 봐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봐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항상 새로운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예전에 뭐 조금 그런 감정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그런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불교는 항상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 육조단경은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지식은 상당히 높은 분을 그렇게 선지식, 큰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하 바냐 바라밀 법은 예? 뭐냐면 부처님이 탄생했어.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의 바냐 바라밀 법.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바냐 바라밀에서 나왔다. 붓다라고 하는 분은 그 해석하면은 깨달은 자, 각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뭘 깨달았냐? 내용이 뭐냐? 마 바냐 바라밀이고 바냐 바라밀 그 속에는 일체 나와 육군과 육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의 세계 12처 18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무아요 청정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절대 세계야. 어디 따로 어디 세계에 있지 않다는 거지. 불교 입장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럼 부처님의 중심은 마하 바냐 바라밀이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해하셨어요?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거야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것이 중생은 마음 뭐 정치 뭐 이런. 만 명의 왕을 모아하는 것보다 부처님 한 분을 당하지를 못한다니까. 부처님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만 명, 십만 명의 왕을 모아놓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부처님이야. 그럼 뭐 260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기리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이거지.
그 내용이 뭐냐면 마하파냐 파라밀프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 법은 최존이라고 그래요. 최존. 예? 가장 존귀하다. 쪼그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최존이고 최상이고 최제일이요. 이 어떤 가치보다 어뜸이다 이 말이야. 최제일, 뭐 최존, 최상, 최제일. 예? 야, 굉장하네 이게. 불교 불법은 있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이야. 보석. 근데 그 사람들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걸 부정했다? 그럼 자기만 피곤한 거지. 그것도 자기 선택이야.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몫이고, 비방하는 것도 자기 몫이고, 좋아하는 것도 자기 몫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자기만 정법을 모르고 살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삶이 힘들겠어요. 무주, 무왕이죠. 주함도 없고 어때요? 감도 없다 이거예요. 감도 없고. 또한 오는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이게 견성이야. 다시 말해 공의 입장이 그렇다면 공은 각오함이 없다 이 말이지. 거리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한테 법을 육조단경을 설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육조단경 강의를 듣고 있잖아. 그게 이거 있는 거야. 있는데 또 찾아보면 이게 없는 거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있는 듯한데 없고 없는 듯한데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바로 오늘 이것밖에 없는 거야. 다가올 미래도 다만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야. 거기 해인사 일주문에 써 있다니까. 역청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다. 참 대단한 거지. 역청 우리는 과거 전생에 천만급을 지나왔어. 예시 아니다. 예시 아니 뭐겠어요. 지금 바로 이 일주문의 주련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뻗쳐올 미래가 천급 만급을 지나도 장금 장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에 대한 인정을 못하니까 문제야. 불법을 공부하는 분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못 가지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게 참 문제죠. 그 지나간 과거는 다만 오늘 이것뿐이요. 그래서 3세 제불이 과거에 과거 현지 모든 부처님이 개종 출이라고 돼 있죠. 이 가운데를 쫓아 출했다. 뭐 마하 바냐 바라 밀 그걸 쫓아서 나오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마땅히 대지를 써서 마하 바냐 바라 밀 그걸 써가지고는 타파 온 번뇌 진로 타파했다. 뭘 온 번뇌 진로 그렇죠. 온과 진로와 거기 뭐 번뇌가 어디서 다 출발한 거야 그게. 마음에서 출발한 거 우리 자성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전부 타파할 때 어떻게 타파한다고? 공한 줄로 타파했다. 조견 온 개공이죠. 온이 공한 걸로 그렇게 비춰보니까 반야가 일어나니까 다 그것이 쓰러져서 없어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번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냐 이거지. 그 뭐 여기 뭐 오온이 뭐가 있겠냐 실체가 뭐 마음이 본질이 없는데 뭐 색수상행식이 뭐가 있겠냐 이거지. 마음과 더불어 오온도 공한 것이고 나오잖아요. 오온이 공한다고 그러죠. 색이 공하고 수상행식도 공하고 그 다음에 색이 공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그러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무슨 뜻이겠어. 수상행식도 역시 공하더라 이런 뜻이야. 공한 걸로 알고 살면은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부처님이야 그게. 그게 반야행이고 여기 나왔잖아. 타파했다 온. 우린 그 온에 붙들려 살아. 항상.
내 안에 자아가 있다. 있다는 데 붙들리면 안 된다니까. 붙들면. 또 너무 공에 치우치면 무기공이 된다고 하잖아. 그 공에 집착하는 것도 무기공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와 같이 수행하면은 결정코 붓돌을 불돌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정코. 돼 있죠? 결정코 이룬다. 성분한다. 이런 뜻이야. 오인을 타파해가지고. 그 원인이 뭐예요? 마, 파냐, 바라, 밀법이 최존, 최상, 최제일이라고 그랬죠? 이것만이 가능한 거고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 파냐, 바라밀이라는 것이 들어와야만이 나의 오원과 번뇌와 진로를 타파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만약에 불자들이나 또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뭐 부처님이 해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도 제자들 그렇게 다 해주지 못해서 단지 부처님은 그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깨달은, 스스로 깨달은 마, 바냐, 바라밀로 여기서 말하는 오온과 여긴 번뇌와 진로를 딱 타파해서 없애버린, 청정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청정한 자가 되는 거지, 뭐. 청정 법심이 되는 거지. 결정고부터 올린다. 변 삼독하야. 삼독은 뭘 삼독이라고 그래요? 탐, 진, 지. 그렇죠? 탐욕. 탐욕을 변하면 괴가 돼. 우리 괴유를 그러죠? 괴정의 사막이죠? 근데 뭐, 탐진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어리석어서 나왔어. 근데 괴정에는 뭐냐? 마음이 지혜로워지면 이제 탐을 없애가지고 괴가 되고, 진을 없애서 정이 되고, 치를 없애면 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삼독이 괴정의 사막이란, 그것도 탐진치도 마음이고, 괴정에도 마음이고, 그래요. 그 괴정에만 살아면 안 돼. 그러니까 심계, 심정, 심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을 해줘야 돼, 사람들은. 그래야 이해하지. 잘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없더라고. 고집멸도도 고집멸도. 고, 심, 고, 심, 집, 심, 멸, 심, 도야. 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야. 마음에서 괴로움도 출발한 것이고, 괴로움, 원인도, 집착도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 소멸도, 괴로움의 소멸도 마음이 깨어났을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된다니까. 근데 그 정멸, 소멸, 그게 도달하게 해서는 어때? 팔정도를 행하는 거지. 이 팔정도를 팔중도라고 그러죠? 팔중도라는 말이 팔공도야. 공을 실천하는 의미야. 이해하셨어요? 처음부터 고집열도도 알고 보면 그 앞에 심자를 붙여. 팔정도도 심정견. 마음으로 정견한다. 즉, 마음으로 사유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예. 정이라는 게 중자의 뜻도 되고, 공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고 부처를 이룬다. 여기 뭐, 삼독을 변해서, 뭐, 삼독을 변했다는 것은 삼독의 근본 자체가 마음에서 출발인데, 마음이 공한 걸 알고, 삼독도 본래 공한 걸 알았으니까 개정이가 됐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럴 뜻이요. 변해서. 그러니까 위에 번뇌를 전환시키면 뭐가 된다고? 보리가 된다고 그랬죠? 번뇌를 전환시키면 여기에 전부 보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없애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혜는 그 지혜 속에 배경으로 뭘 깔고 있다고 그러세요? 공을 깔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선지시가 나 첨 본문은 어? 일반야로부터 8만 4천 지혜가 나온다. 한 반야로부터. 이해하셨어요? 그 반야라고 하는 건 공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그랬죠? 그 반야는 공을 이해하니까 그게 반야고, 8만 4천 그 법문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거지. 이제 안심이명이 됐다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는 칼, 지혜의 칼, 그것이 내 안에 딱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 어떤 번뇌에도 내가 휘말려 가지 않는다.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까닭이고, 세인은 8만 4천, 뭐예요?
진로가 있다고 그랬죠? 진로라는 것은 마음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8만 4천 번뇌가 끝없이 자기를 옥죄고 있는 거죠. 옥죄고. 있으니 예? 만약에 진로가 없으면 8만 4천 진로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때요? 지혜가 항상 여기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나오는 거지. 지혜로서만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 무량수경에 보니까는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고지혜라고 그래. 따라 해볼까요? 멸고지혜. 고를 멸하는 것은 오직 지혜만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지혜는 자성지혜야. 내 마음속에서 지혜지 밖에 지혜가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귀에 번쩍 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와 있잖아요. 에? 지혜로서 지혜가 상연한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있다. 자성. 불의자성이라고 돼 있지요.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자성이 별로 청정하다고 그렇게 보는 게 지혜라니까. 이해하셨어요? 자성 청정, 자성 공. 이걸 이해하면 그게 지혜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들을 때는 딱 오는데 습관적으로 또 그게 안 돼. 근데 마음이 항상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이게 하두처럼 내가 딱 붙어 있어. 삶이 된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들어야 돼. 여기 손정사 불교에다가 한 5년만 나오면은 다 도인이 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제 딱 붙어 다니게 내가 아주 입으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지. 뭐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마 바냐 바라밀은 최존 최상 최 제일이니까. 이건 어떤 가치보다 으뜸이고 뛰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성을 그래서 자성을 깨달으면 이게 지혜고 이게 복이고 자비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죠. 그 자비가 그냥 지혜가 없으면 자비가 안 나오는 좋은 좀 봉사하고 선행하는 그런 건 그 자비가 아니야. 근데 구경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복덕이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량심이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타 법을 깨달은 자는 이것이 무념, 무억, 무착이라고 돼 있죠. 무념이라든 무념은 종이라고 해서 육조단경은 무념이 종이야. 아셨어요? 무상이 최고. 그래. 무주가 용이고 그래. 전부 무념, 무억, 무착, 어? 무상, 무주 이런 말이 뭐냐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부 무아의 의미고 그것이 공의 의미고 다른 말로 하면 청정이고 청정이기 때문에 해탈이고 청정 법신이고 그래요. 다 지녀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열반이라고 그래. 뭐 여기 나와 있잖아. 이 무념 무착 무억 무착이니 광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광이라는 것은 막 미쳐버리는 거죠. 망 어리석은 거 이걸 일으키지 않는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지혜가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광망이 안 일으키라니 이걸 자진용성을 쓴다. 자기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그 진여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용한다. 예, 지혜 간조라고 돼 있잖아. 지혜 간조. 뭐 지혜를 쓴들 우리가 견성한다 할 때 성품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넌센스야. 마음 속에 지혜로서 관조해서 보는 것을 성품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물건처럼 눈으로 보여지나 성품이 그 본래 무일 말과도 맞지 않는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 견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 청정한 자리, 그걸 지혜로서 늘 관조해서 보는 걸 그걸 견성이라 한다. 그래서 일체 법에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즉 이것이 견성 성불돈이다. 그렇죠? 견성 성불이 따로 있냐? 이게 견성이다. 성품 청정한 걸 네가 잘 알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뒷장 넘겨. 또 그도 한번 읽어봐요. 선식들이여
깊고 깊은 법계 반야 삼매에 들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반야행을 닦아야 하고 금강 반야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워야 참 성품을 볼 수 있느니라. 이 공덕은 헤아릴 수 많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경 가운데 분명히 공덕을 찬탄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 다 갖춰 말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선지시가 만약에 깊은 심심벗계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벗계다는 거예요. 미묘해. 묘법이라고 해요. 묘법. 묘벗계 그래요. 깊은 벗계. 그 어떻게 말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 본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깊은 번매, 묘법계, 묘법연화 이런 말을 연화경 이런 말 쓰죠. 묘법이라는 게 청정하다는 뜻이야.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심심이야. 어떻게 뭐 시다 검다 누르다 이렇게 길다 짧다 할 수 없다고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묘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반야 삼매에 들고자 한다는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되고 반야행. 반야행은 항상 제법이 공한 걸로 보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성이 공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행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또 이 네 가지 상도 전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 우리 자성 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마음속에 상이 없다, 네 가지 상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지.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반야행을 하나니 지송 금강 반야경을 해야 된다. 늘 반야신경을 지송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뭘요? 견성한다 이거지. 먹이에 무슨 복을 이루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이야. 그 금강경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하하사 견지수경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고 또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몸을 그 수만큼 견지수강의 모래수만큼 아침에 보시하고 정신대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것이 이타인사라는 것이 공덕이 크다 그러죠. 그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의미는 또 뭔가 여기서 분명히 육조스님이 말하는 견성을 하는 것이다. 견성은 뭐냐? 마음이 자성이 청정한 걸 그렇게 보는 거다. 비춰보는 거다. 그렇죠? 그게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그런 의미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니 뭐 네 가지 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라는 거지. 보살이 네 가지 상을 여였을 때 그게 안전한 보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진짜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통달 무아법자를 무아법을 통달한 자를 진시보살이다. 그렇죠? 진짜로 이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진시보살. 참으로 이 보살이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그 이게 즉 견성이니 만약에 마땅히 알라 차 공덕은 무량무량 무변하다. 이 성품을 깨달은 것. 여러분의 본성과 저 광활한 우주의 본성이 동일하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나는 저 무량한 우주의 공덕을 내가 다 마음속에 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금강경에서. 수지독성 이타인사람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본성이 청정이라는 거 오픈된 거라니까. 오픈돼 열려 있다니까 이렇게. 끝없이 그냥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무유정법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 닫혀 있는 걸 뭐 중생심인데 그걸 뭐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공덕이 아니지. 부처님처럼 마음이 쭉 열려가지고 완전히 해탈되어 있는 상태, 청정한 그 상태, 그걸 이제 공덕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돼 있잖아. 차 공덕은 무량무변하니 견성의 지혜 공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중에 분명히 이렇게 찬탄했지 않느냐.
능히 갖추어서 설할 수가 없다. 이걸 다, 그 공덕을 다 말해버리면은 거기 나머지 호의불신이라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심지광란 호의불신 나오죠. 마음이 광란한다 이게. 미쳐버린다는 거지. 그래도 뭐 삼천 대천세계 말하고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말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마음이 미칠 것 같은데, 그 공덕이 광대한 건 저 우주를 가득 채운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공덕을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천 듣는 사람은 심지광란, 마음이 광란에 미쳐버려 가지고 호의불신이다. 여우처럼 의심을 해 가지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금강경 공부 많이 해요. 독송 많이 해요. 이게 그러면은 집안에 경사가 많이 생겨. 금강경 독송하면은 뭐 잡기 오지도 않아. 죽은 뭐 동생이 있었는데 금강경 읽어버리면 저 창문 밖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못 들어오고 집안에. 그러면 맨날 몸 아프니까 그냥 금강경을 계속 독송했어. 그런데 예전에 죽은 자기 여동생이 안 떠나고 있는 거야. 그 언니 옆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럼 금강경 독송해버리니까 그냥 못 들어오는 거야. 잡기들이. 그리고 있잖아. 금강경 독송하면 대승경제니까 호법신장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집을 옹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런 신장들이 와 있는 데가 복이 있는 곳이지. 금강경을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어? 금강경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여기 나왔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우리는 지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중에 분명히 나왔단 거예요. 차범문은 이거는 최상승이니, 최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 대지혜인을 위해서 설한다. 대지혜인. 결단을 한 사람이야, 대지혜인. 소지인은 결단을 못해, 맨날.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결정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리만 헤매고 있어. 아침에 일찍 이거 목욕탕 가면은 거리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 새벽에 뭐 4시, 5시에 왜 그 거리에서 헤매?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안타까워. 몸이 이제 병 생기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아니 집에 들어가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화낼까봐 그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참 그 거리에 헤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게 방황을 하고 살아? 그러니 다시 말해 대지인은 뭐냐, 결단을 잘한다니까. 딱 이것이다 하면은 그럼 밀고 나가는 거야. 선타스님이 좋다 하면은 선우정사만 계속 나오는 거야. 어디 좀 다른 데 갈 생각을 말고.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결단이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게 출가해가지고 응? 스님 되는 것이 이게 최상이다. 그럼 나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다 버리고 출가해. 고등학교 때도 뭐 그냥 중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그냥 출가한다 뛰쳐나가가지고 가출을 했어. 다시 말해서 불법에 미친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만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단했으면 그 길 가는 거지, 뭐. 그 마 바냐 바라미를 우리 공부를 했으면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가는 거지. 뭐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좋은 데 있다고 가고. 그런 거 없어. 아무리 뭐 좋은 곳이 보여도 거기에 혹하지도 않아. 지나가는 걸 실뿐이야.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지혜인을 위해서라고 상근인을 선하고 속은 소지인이 들으면은 심지불신이라고 됐죠? 심지광란 호의불신. 마음에 불신을 내민이라. 무슨 까닭에 그러냐. 만약에 비유하건대 큰 용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리매 예?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연부제라고 그러죠? 남선부지, 연부제. 피를 내리면은 성읍, 칠학은 다 이게 마치 다 표류, 쓸려가. 비가 요즘 뭐 많이 온대도 저번에 뭐 아프간에 비가 많이 왔다가 돼?
거의 뭐 절반이 당겼대. 사람도 많이 죽고. 골짜기를 다 그냥, 요즘 히말라야 산맥이 녹아가지고 막 그 얼음물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비에다 석회도 내려오니까, 아프간이 골짜기 많은데, 골짜기 있는 사람들 다 쓸고 가고, 집도 다 쓸고 가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좀 그렇게 된다는 거지. 못 버틴다는 거지, 이게. 표류해가지고, 모두 다 마치 먹과 같이 하냐면은, 예? 그 대추나무 이파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대추나무 이파리가 커요, 적어요? 조그만 한 데다 그냥 물이 떨려가지고 힘없이 물려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근기가 낮은 사람도 대추 이파리처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바람이 이리 쓸리고 예전에는 그 뭐 우리 쓸 때 전부 뭐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그냥 기계로 그냥 불어버리네 그냥 낙엽이 옆쪽으로 다 쓸려가지고 저리 가버려 근데 젖은 낙엽은 안 쓸려져 그게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이게 딱 붙어가지고 땅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다 우리 여기서 소군이라는 것은 결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한번 딱 마음을 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그로 그 길로 모든 것은 마음의 길내기에 달렸다고 그랬죠 인생 있잖아요 마음 길내기 악으로 길을 내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길을 내면 뭐가 된다? 선이 되는 거예요. 불심으로 길을 내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금강경 가까이 하고 육조단경 가까이 하고 저는 뭐 육조단경 뭐 제가 89년도에 그 저 쌍계사에서 금당에서 살았다니까. 1년 내 그 육조단경 그 100번을 봤을 거야. 내 100번. 그 금당에 가서 육조 스님 그 탑도 이거 보면 육조단경 책이 만져져 손이 하나 이게 들어가 만져지는 것도 느끼고 그게 뭐 김정희 선생 글 있잖아요 응? 세계일화 어? 조종육엽 금당 해가지고 금글씨로 써가지고 지금도 내가 저번에 고산스님 보고 다비식대 갔는데 거기 금당 참배하고 왔어요 공부한 곳이니까 좋더라고 우리 저 그 고산 큰 스님께서 맨날 올라오셔가지고 차 먹으면서 법문하고 내려가고 그런 일이 엊그제 같아 벌써 30년이 넘었어 근데 이제 제가 살 때 그냥 그 계곡 옆에 애들이 여름에 막 수련에 막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강바닥 산골짝 바닥에다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그 애들 다 쓸고 19명이가 죽었어 텐트에서 나올 시간도 없어. 버리고 나올 시간도. 여름에 있잖아요. 폭우라는 게 산 큰 산은 폭우가 갑자기 잘 내려요. 근데 여러 말 말 들었어요? 폭우는 어때? 이게 서서 오는 거야, 물이. 뭐 이게 천천히 물 차는 게 아니야. 피할 시간이 없어. 자다가 언제 피해? 그게 뭐 19명이죠. 그 금당에는 너무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 사람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 왜? 죽을 길을 찾아가. 이해하셨어요?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야, 중생이. 왜 자기 죽을 이 세상 다 어떻게 되든 내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왜 그 개천 옆에다가 쳐가지고 그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참, 그 안 좋더라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얘는 몰랐을 때는 항상 텐트를 쳐도 어땠나? 지대가 높은 데다 쳐야 된다. 그 어리석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에 비를 내면은 부증글과요. 바다가 불어나지 않죠. 만약에 대승이니 또 만약에 또 최상승이니 금강경 사라는 것을 들으면은 마음이 즉 열려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딱 깨닫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야. 무유정법이야. 우리 본성이 정해진 바가 없고 열려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공이란 뜻이고 청정이란 뜻이고 내 늘 말씀드리는 해탈이란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만 해탈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미 해탈되어진 세계고 그렇단 거예요. 뭐, 몸도 마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오픈된 세계잖아. 법신이라고 그래. 부처님 몸이야 이게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 대천 세계가 불신이야. 불신. 불신 충만화 법계는 불신이 법계 충만하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닌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부처님 몸이야. 근데 그 부처님을 우리 중생들은 몰라서 못 깨달아서 어리석게 집착해서 괴롭게 사는 거, 윤회하면서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오픈된 세계를 깨달아서 청정한 삶으로, 행으로, 알므로 그렇게 매일매일 그 살아가면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중생도 살아가는 것이고 어리석게.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뭐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뭐 깨달으면 어디고 가겠어? 부처님도 살아가시는 거야. 깨달음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삶을 편안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삶이야 삶. 불교는 항상 삶에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금강경을 하면 마음이 열려서 된다. 마땅히 알라 본성은 본래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갖추고 있다.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본성이 본래 반야의 지혜가 갈미를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건드려주는 육조단경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스님도 건드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이 처음 만든 사람 바로 아라인이 되고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반야의 성품을 건드려서 스스로 깨어나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정법이야. 여기 나왔잖아. 본성이 본래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으니 즉 이거 스스로 사용하면 이게 스스로 지혜를 사용하면은 항상 간주한 가닥으로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 불가 문자라고 그랬지 가짜는 빌릴 가짜야. 문자를 빌려온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성이 먼저요, 문자가 먼저야. 본성 문자는 본성을 가리키는 거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손가락과 같다니까.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이나 선지식이나 이런 분들이 너의 본성을 봐라. 네 본성을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지. 달은 뭐예요? 우리 본성이 달이요. 이해하셨어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잖아.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메인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본성을 깨닫는 사람은 본성 청정한 그대로 삶을 자유롭게 현재 지금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불교야. 그리고 불림문자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네?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해탈과 열반과 청정과 부처와 이것이 밖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본성 속에 반야지혜가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 말이죠. 비유하건대 큰 비가 와가지고 하늘로 쫓아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지. 뭐가 있었냐면 원래 용이 있어가지고 능이 이 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좀 이것은 또 안 맞더라고. 육조단경에 결점이야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된 거지. 용이 어디서 났다는 말은 내가 들어봤어요. 중국에 뭐 용이 나타나, 용이 뭐 뼈만 남은 걸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 그렇지만은 현대적으로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오는 거지 그런 말은 좀 안 맞는 말이 여기 있어. 그러니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이과 유정과 무정이 모두 다 윤택해야 한다. 비를 내리면은 그걸 받고 살죠. 여기 나왔지 않아. 일체 중생도 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초목도 물이 필요하고 유종 정이 있는 것 정이 없는 것 모든 게 다 비를 뿌려서 윤택해. 무엇이 한다고 여기선 그래요? 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백천중류가 도리어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합해져가지고 일체가 된다. 한 몸이 돼. 중생 본성도 중생 본성인 반야의지에도 본래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갖추고 있다. 그걸 깨달은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허공은 지각성이 없어. 우리는 어때요? 그걸 깨닫는 지각성이 있죠?
그걸 지각성이 있는 그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저 허공은 스스로 지가 허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반야의 지가 있는데 이 육조단경이나 금강경은 전부 그걸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게. 살살 깨우쳐주고. 그러면 그 건드려주고 깨우쳐준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누가 깨달아야 된다? 내 스스로 깨달아야 그게 답이다. 이거지. 누가 할 수 없다. 단지 손가락으로 가르쳐. 그러면 부처님이나 육조당의 혜인응 스님이라고 하는 분, 또 선타라고 하는 이 스님, 이분이 전부 방편설로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본성이 우주의 성품이다. 나를 깨닫는 것이 저 우주의 근본 성품과 나의 본성이 하나다. 멀리 갈 것이 없이 현재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깨우치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